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처음 나누었던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 속 신자가 겪어야 하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의 파도의 높이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세,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군사적 제국으로, 다시금 무력과 전쟁으로 로마 제국을 제압하여 다윗 왕의 전성기를 다시금 회복할 그런 유대민족의 임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가, 누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쟁론,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요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몰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왕이 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군림하시면 내가 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끼리 미리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높은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 온 인류를 내려다보길 원했지만, 그것을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동안 자신들을 압제해오고 괴롭혀왔던 로마 병사들을 모두 제압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빛나는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속옷까지 뺏기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이 그분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또한 부활하여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다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고난의 삶을 기꺼이 자청한 이들에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베드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변화되었고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척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조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자며 함께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제자들 중 누군가는 돈을 따라 살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명예를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후에는 그들의 소망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기꺼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확신하며 붙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길을 떠나는 여행자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나그네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띠를 띠고 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의 보통의 의상들, 의복들은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여서 갖추어 입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사막 지역의 경우에는 겉옷과 속옷으로 갖추어 입었습니다. 구분하여 입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이르는 긴 의복을 입고 군데군데 장신구와 주머니를 두른 그런 복장을 우리는 영화나 사진 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리를 동인다
또 다른 말로 띠를 띈다라는 이 말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게 늘어뜨린 겉옷, 그 겉옷을 접어 올려서 다리 사이로 끄집어 올려서 허리에 둘러서 띠로 단단하게 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게 늘어뜨려서 걷거나 달릴 때 거추장스러웠던 그 복장을요 말아 올려서 끌어집어 올려서 허리에 띠를 둘러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에 옷이 거치작거리지 않게 하며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편의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거나 뭐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허리를 동이거나 띠를 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복장이 허리에 띠를 띠는 복장을 갖추어 입는 사람들. 누구였냐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띠를 띠거나 벗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복장 자체가 허리를 동여서 입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라는 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빠르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갖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깨어 준비하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35절과 36절을 읽고 40절로 넘어가서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35절부터 40절까지는 깨어 준비하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되는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타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종들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 내용의 일치함이 과연 우연한 일일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40절의 뒷부분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거기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 주셨는지 그 대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 깨어 기다려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는 그 종, 성실한 종, 그 모습, 그 종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삶의 특징인 정욕들을 하나님의 특징인 거룩함으로 대체시킴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여러 차례 나타난 한 가지의 주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그중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왠지 굉장히 구약의 분위기가 나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 또 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 여기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율법, 계명, 규례, 제사 이러한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의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말들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많은 유익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과 유익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택했던 나그네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그 유익을 따라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과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해야 할 일, 우선순위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잘 분배하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삭제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잠시 외면한 채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니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어쩔 수 없잖아 라는 그럴듯한 이유들을 생각해내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세상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5절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보여야 하는 모습, 또 거룩해 보여야 하는 그 장소에서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평일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행실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날 하루만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 보이고 싶을 때, 내가 거룩해 보여야 하는 때,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그 장소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일주일 중에 5일, 6일 동안은 허리에 띠를 풀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다가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단 하루에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행실을 가져라. 경외란 한마디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외에 사용된 두려움의 의미는요, 단순한 공포나 또는 폭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존경하는 마음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짧은 한절 말씀 속에는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또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두 존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이죠. 그런데 이 상반된 표현은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한 가지로 가지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심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외, 그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또 세상과는 다른 행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외함이 아닌 다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제약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공포정치입니다. 두려움의 대상과 관계가 아무런 진전이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는 우리가 그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본문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결국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헛된 행실들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죄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묶여있던 너희들을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나그네의 삶을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자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서,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 나그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헛된 행실들, 세상들, 죄악들을 멀리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영혼이 깨끗한 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소망을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서부터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 그 모든 열매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더욱더 맺어지고 풍성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불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더욱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욱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은요,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우리에게는 감당해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된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는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압박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더 어려운 때에라도, 교회 나오기 힘들 때에라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더욱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